뇌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고 뭐 박문호 박사는 오늘 뇌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 중입니다. RNA 일단 해마. 해마는 무슨 뇌? 일단 CA1, CA3, 덴테드 자이러스. 보내주면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, 일명 박자세로 불리는 이 그룹의 목표는 일반 대중의 박사화입니다. 대학원 수준에서도 이렇게 깊게는 잘 안 가르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거의 의대나 그 수준 아니면.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어렵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너무너무 어려워하는데 그게 계속 매 순간 도전 의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. 네, 저 어디 왔어요?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에 동참한 회원수는 현재 6천여 명. 양자역학, 뇌과학, 우주학 등 자연과학 대부분의 영역을 다루는데요. 매주 일요일마다 5시간씩 모여 강의를 듣습니다. 학위도 자격증도 안 나오는 공부. 이런 어려운 공부는 왜 하는 걸까요? 낚시도 하고 바둑도 하고 뭐 있으면 도박도 하고 온갖 것 하잖아요 사람들이. 그럼 뭐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공부도 그냥 좋아서 한 미쳐 보는 거죠. 다른 목적 없어. 근데 굳이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하면 그 어려운 거 왜 하느냐 묻는데 그 힘든 마라톤 왜 해요 그러면? 그거 같은 질문이에요.